외향형. 저도요. 감각형이 있지 않을까요? 전 직관형. 감정형. 전 사고형. 판단형. 그게 뭔 무슨 차이죠? 그냥 뉘앙스로 그냥 보는 거예요. 아니, 판단형. ESFJ? 야, 내가 계획적이야, 즉흥적이야? 즉흥적. 내가? 너는 계획이 없어. 내가? 부분마다 다른 그러니까 것 같아. 일할 땐지 놀 땐지 막 이런 게 다르니까 헷갈리네. 평상시? 아, 계획적이지. 일상을 되게 예약 잘 잡고. 그치, 어, 그렇네. 너 왜 이렇게 빨리 해? 그냥 빡빡빡 해야지. 생각이 그냥 너무 많으면은 헷갈려.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보류를 해야 돼? 근데 뭘 해야 돼? 너 조용히 봐봐. 아니, 아니지. 그럼 난 반대로 할래. 맞지? 넌 아니잖아. 아, 야, 좀 이따 생각하자. 다음에, 다음에. 그래서 난 해. 어? 뭘 해?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. 방에 사람이 가득 찬 경우 중앙보다는 벽. 난 뭘까? 너? 친하면은 가운데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있을 때는 대부분 그냥 벽에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항상 보면 소파 그냥 끝에 앉아서 핸드폰 보는 거죠. 아, 오케이. 오, 끝났다. 너 똑같이 나왔어. 어, 진짜? ENTP. A. ENFPT? 재기 발랄한 활동가. 너는 뭐야? 난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. 진짜? 갑자기요? 맹세. 아, 맹세 좋아. 오, 멋있다. 오. 오. 좋네요. 맞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밀면 밀고 당기면 당깁니다. 어디서 잤죠? 연락 주세요. INFJ이신 분. 진짜 너무 싫어. 어, 벌써부터 지금 논쟁 하고 싶어? 어. 오랑우탄? 오랑우탄 좋아요. 그 어, 똑똑하잖아요. 그 넷플릭스. 아, 내 감정 기복 확실히 심한 것 같아요. 아, 진짜. 친구 사귈 때 물어봐야겠다. 이게 좀 센 수위로 정확히 얘기해주는 해설 같은 거 있거든요. 그거 보면은 우와, 맞아, 맞아, 맞아. 이런 게 너무 많아요. 그 링크 있어요, 저희가. ENTP 찾았다. 관종인데 조용히 살고 싶음. 은근 인간 혐 느낌. 근데 관종임. 그래서 모순 덩어리임. 시비 잘 검. 일단 시비 걸고 봄. 호전적이고 식음 방지. 진짜 주둥이를 맞아야 됨. 아는 채 더럽게 해댐. 아... 역시 일 버리는 거 좋아하는데 끈기 없음. 아... 얕은 논쟁에서는 본인 말빨과 재치에 자신 있지만 진짜 갈등 상황에서는 논리와 상식이 깊지 않고 딸리는 경우가 참견하다가 가끔 상대 잘못 만나 처맞으면 풀 죽어서 은둔하지만 이갈면 복수를 꿈꾸기도 함. 그러나 그 복수는 성공 못한다에 한 표. 쿨한 척하는데 쿨하긴 개뿔 뒤끝 개심함. 반격이나 지적당하면 근데 뭐 어쩌라고 난 쿨해 이런 태도지만 이미 말투부터 부들대고 있어. 이건 아니야. 가장 잘 부들대며 티나는 종족. 본인이 이성적이며 매력적이고 사교적이라 생각함. 도끼병 있다는 거. 얕은 지식으로 아는 체함. 현학적임. 뭐 일부 맞네요. 나대고 빼거림. 오, 맞아. 나 이거 있어. 집단에는 내면은 되게 성숙하고 어둡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별것도 아닌 걸로 중2병 걸린 느낌. 애새끼 같음. 자긴 겉으로는 천진난만하지만 실제로는 어두운 면이 있다고 스스로 되뇌이. 맞아, 맞아, 그때 이거였어. 뭐? 나 똥꼬집의 노상식? 나... 어. 상식도 없으면서 맞지. 내가 상식이 뭐가 없어. 상식도 없으면서 똥꼬집 부릴 때 맞아. 상식 배틀. 와, 씨, 또. 나대놓고 후회하면 은둔.
그렇습니다. 눈치 없는데 눈치 조용히 하세요. 이제 내가 눈치가 없다고? 나 눈치 정말 빨라요. 저는 재기 발랄한 활동가 ENFP의 휘민이었습니다. 저는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ENTP A 박규정이었습니다.